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전략. 비가 와도 햇볕이 내리쬐을 때도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지금 키움증권에서 만나보세요. 불리오 올웨더 ETF랩 ISA.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투데이 마감 시황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면 종목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섹터별로 봤을 땐 요즘 더 유용하게 볼 수 있는 게 KRX 지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종류가 뭐 자동차주 따로 보고 코스피 코스닥 따로 보고 그리고 뭐 음식료주 따로 있는 게 있는가 하면은 KRX에서 섹터를 구분해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오늘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제가 등락률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쪽이 5월까지 가장 좀 낮은 수준에 있었던 그런 섹터들이에요. 여기 철강이 가장 높은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금융, 증권, 기계, 장비,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도 나쁘지 않고요. 오늘 섹터별로 봤을 때도 하락률보다는 상승률 상해 쪽에서의 섹터들이 좀 상승률 쪽의 섹터들이 많은 상황이고 가장 이 언택트 쪽에서 좀 많이 집중이 됐었던 그리고 코스닥에 좀 많이 종목이 구성되어 있는 바이오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가 오늘은 좀 부진한 것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좀 어떻게 파악을 할지 자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수민 연구원과 함께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장이 참 강하죠. 그러게요. 예, 2100선에서 막 소위 말해서 껄떡껄떡 하려나 균형으로 훌쩍 올라가 버리네요. 그러게요. 유동성의 힘인가요? 역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돈의 힘이에요. 네. 자, 그래요. 우리 연구원님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일단 금융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경제 재개를 좀 주목을 하면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전일 미국 증시 조금 살펴보면 일단 경제 재개 관련 기업들이 좀 상승을 주도를 하면서 네.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단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쇼핑몰 재개장에 따라서 이제 좀 리츠 금융회사 등이 좀 강세를 보였던 특징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좀 무역 마찰 우려가 좀 진정이 된 점도 사실상 오늘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기억나요. 그거 뭐 농산물 수입 안 하겠다 해도 그거 네. 가짜뉴스라고 네. 얘기하면서 예. 일단 뭐 최근 일부 외신이 좀 중국 정부가 중국의 좀 국영 농산물 업체에 미국산 대두와 이제 좀 돼지고기 수입 중단을 좀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일단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사실상 주요 내용이 이제 미국산 대두 이제 수입이었던 점을 좀 고려를 해서 사실상 이런 소식들을 통해서 좀 양국의 긴장감이 좀 높아졌던 점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전일 이제 중국이 뭐 관련 소식이 허위다. 계속해서 미국산 대두를 좀 수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우려들이 좀 진정이 됐고요. 네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도 뭐 1단계 무역 합의를 좀 이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시장 예상보다는 좀 덜 강경한 스탠스를 좀 보이고 있어서 양국의 무역 긴장 관련 우려는 좀 진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좀 오늘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외국인의 대량 선물 순매수에 좀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유입된 점도 이제 상승폭 확대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네네. 특히 또 미중 무역 마찰 우려로 좀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겹치면서 반도체와 이제 일부 대형주가 좀 강세를 보였던 점이 지수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네네. 또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미 알려져 있던 이제 추경 관련된 좀 세부 내용들이 좀 발표가 되면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진 점도 오늘 증시를 좀 강세로 이끈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부채 비율 이거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많이 풀긴 풀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함께 있으면서 뭐 대외적으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돈 푸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동향이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데 지금 좀 살펴보니까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확대가 되지는 못하고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매수 우위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매수의 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흐름이 고요. 다만 현물 쪽에서는 한 2천억 정도의 매수세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뭐 매매 포인트는 이게 아닌가, 매수의 어떤 수급적인 주체는 이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볼 때 보면은 환율도 거의 움직이는 게 네.
많잖아요. 보니까 1,220원대 정도만 돼도 됐다 싶었는데 오늘 그 밑으로 좀 떨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일단 달러원 환율은 8원 정도 좀 하락을 하면서 1,217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 뭐 각국의 경제 재개로 좀 위험 회피 성향이 완화가 되면서 전일 달러가 글로벌 시장에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저면서 이제 금일 증시 약 강세도 좀 이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높아지면서 금일 환율 이제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일 지금 마음이 편안한 거는 달러가 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달러가 안 강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이렇게 달러가 눌려있는 상황에서 다른 달러 자산 말고 다른 통화들이 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금융시장의 수급적인 흐름에서는 가장 좀 좋은 호재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업종별로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죠? 네, 반도체 쪽이죠? 네네. 일단 오늘 업종별로 살펴보면 사실 좀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네. 그랬던 가운데 이제 은행, 이제 철강금속, 증권, 전기전자 업종들이 좀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뭐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완화가 되었고 또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좀 유입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또 최근 이제 증시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증권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인 점이 네, 특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부담스러워했었던 섹터 자체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삼성전자가 좀 54,500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현재 동시호가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살짝 조금 매수의 폭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5% 정도의 상승으로 지금 동시호가에서는 약간 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좀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니까 중국 쪽에 지표가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PMI 서비스업 지수가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그건 예상을 하셨던 건가요? 일단 제가 알기로 시장에서는 네. 그 정도 반등을 할 거다라고 보진 않았던 걸로 좀 보고 그래요? 있는데요. 네네. 예상외로 좀 깜짝 급증을 했고 근데 이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은 네. 사실상 뭐 이런 PMI 지표들이 제가 차이신 예. 일단 뭐 민영 이건 사실 민영에서 발표된 지표이기 때문에 뭐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마 관영에서 발표된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 대비 경기가 개선됐는지 여부기 때문에 네. 사실상 뭐 이러한 흐름이 좀 지속되는지 여부에 좀 더 중심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아무래도 뭐 경제 재개가 되면서 중국 내에서 좀 서비스업 관련 지표들이 충분히 좀 체감 지표들은 반등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유럽 등도 좀 경제 재개를 나서면서 4월보다는 체감 지표들이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상 이런 실물 지표 반등은 좀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네. 아무래도 뭐 단기적인 반등 아무래도 뭐 경기 우려를 좀 낮출 수는 있겠지만 아 이게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기대 이상으로 좀 나왔다 이 정도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동시호가 상황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현재 코스피 경우에는요 2% 이상의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2,150선에서의 움직임에서 조금 눌려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도 50포인트 이상의 상승이에요. 2,138.29로 마무리할 것으로 지금 현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한 1%가량의 하락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6.68포인트죠. 정도 떨어진 736.92포인트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것처럼 여전히 산업재 섹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감주 쪽의 종목들이 강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그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철강 쪽에서 현대제철, 이건 자동차랑 연관성, 건설 자동차 연관성이 깊은 종목이죠. 현대제철도 강한 흐름입니다. 결국 섹터별의 순환매도 나오는 게 아니냐. 대형주 많이 소외되었는데 다시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두산밭도 6.5% 정도의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코스피 쪽의 종목들을 많이 보여드리게 되네요. 자, 동시호가 상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마감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